요즘 일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엄마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다시 일하러 나가고 그런 패턴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, 오늘은 엄마가 어떤 요리를 해놨을지 한번 보러 갑시다. 또 맛있는 거안 해놨으면 같이 또 요리도 하고, 같이 요리는 사실 안 하죠. 엄마가 다 해놓기 때문에. 예,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, 진짜. 진짜 뭐야. 어디가? 나도 깜짝 놀랐네. 지금 영상 막 이렇게, 이거 막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, 왜 카메라에 또 낯익은 사람이 나오길래. 집에 올라가 있어. 뭐 어디 가는데? 엄마 불 일부러 좀. 같이 가. 너 같이 오지 마. 명의문은 그거 사이트 뭐 제주 어머 아들 치랭이가 안 나온다고 이 새끼가. 어디 가는데, 근데? 언니, 아 언니. 야 올라가 올라가 너 새끼 왜? 언니 새끼 몰래 튀라고 전화도 없이 왜 와? 어디 튀는데? 잠깐 볼일 있으니까 튀라고 했어. 야 엄마 이빨 봐봐. 볼 그만 줘야지. 어? 너 성의 없이 대답해라. 어디 틀라고 했는데? 엄마 볼 일이 좀 자꾸 볼 일이 있다는 거니까 너무 있어. 수상한데? 나 수상할 것도 없어. 너 정신 어떻게 할 거야? 왜 내가 오니까 황급히 다시 집으로 들어오지, 수상하게? 이상할 것도 없어. 엄마 볼일좀 못가 있어. 어디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? 말초는, 그러니까 초가 바쁘긴 한데, 아 지금 기계 하나 설치하고 오니까 진 빠져가지고 야, 집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? 밥을 먹고 충전을 해야지. 피부톤 그 마사지 한것 때문에 좋아지지 않았느냐? 안 했느냐는 뭐, 뭐 왕이야? 지금 역광이라 얼굴 안 나와. 좋았어. 야, 이거 엄마 빨리 앉아서 테레봐. 뭘 갑자기 테레비를 보래? 야, 너 어떡할 거야? 어디 갈 거야? 점심에. 뭐 아무거나 먹어. 이 새끼 어디다 숨었어? 원래 다 됐다고 나왔냐? 어? 이 짱놈 새끼야, 그거 어? 빨리 아까 돌아가고 있었어, 계속. 이번 주에는 쿠팡 기간이 좀 마지막 기간이 마지막 한 주가 길었어서 정산 받을 돈이 그래도 뭐 어차피 기간 대비지만 금액적으로는 다음 주에는 좀더 평균보다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34건 했는데 약뗄거다 떼고 세금 다 떼고 보험료 빼고 22만 원 조금 안 되네요. 그래서 뭐 사실 이걸로
한 번에 다 써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엄마랑 전기구이 통닭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. 요 며칠 날씨 계속 선선하더니 오늘 또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더워요. 일단 빨리 옷을 갈아입고 엄마를 만나러 가겠습니다. 지금 엄마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, 아,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해서 그런지 아직은 이 카메라를 들고 혼자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는 게 좀 3인칭으로 봤을 때 좀 바보스러운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, 뭐 이왕 해보는 거 이런 거 다 감수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죠. 하다 보면은 또 금방 적응되지 않겠습니까? 말투도 정말 이상하다. 이거 보면은 또 친구들도 보면서 진짜 또 다른 인격이라고 놀려들 것 같긴 한데, 아, 그나저나 날씨 정말 덥네요. 저기 빨간 옷 입은 엄마 저기 보이네. 이거 메모리 카드도 용량 큰 걸로 하길 잘했네. 이거 하려면 비닐을 큰 걸 해야지. 예. 그때부터 말리지 되네. 알았어. 아프면 맥주 못 마시겠네. 나 술 먹으면 안 돼, 큰가. 골목 염증 생기면 또 빼야 돼. 또 빼야 된다고? 빼서 다시 해야지 염증 생기면. 아, 그 다 나을 때까지? 이거 아물 때, 그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. 이제 2주인데 내가 대전 가기 때문에 6일날 7만 빼달라고 한 거지. 예. 새끼. 그렇게 하지 말래면 씨. 나쁜 놈 새끼. 뭐 하는 거야, 얘? 봤어. 고양이 괴롭히지 말고 빨리 가자. 야, 나는 주변에 사람들 안 탔네. 공원에 가는 사람들 많이 탔는데.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이는 주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손탄 애들은 아닌 것 같아. 집도 있잖아 저기. 그러니까 이 지역 주는 사람 저거 갖다 주는 거야 뭐. 여기도 넘어와 있네 한 마리. 나무 때문에 안 보이네. 아, 탱탱볼 뭐야 이거? 한번 찾을까? 어휴, 미안. 자. 저기도 그 이런 전기구이 있어? 어디가 더 맛있을라나?
저 그 테라 한 병만 주세요. 콜라 한 병하고요. 지 것만 시키고 엄마 것만 시키고. 아 엄마 거 안 시켰구나. 아. 자 맥주. 건배 야 건배 허리지 누가 거기 그랬냐. 이게 뒤에 배경이 있으면 얘 초점을 못 맞추거든. 배경을 안 가려주면. 아. 죽여? 왜 내 쪽으로만 돌리면은 자꾸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지? 나만 사람 같이 생겨서 그런가? 네. 네가 처음부터 맞추기를 그렇게 맞춰놔서 그렇지. 여기는 이게 문제야.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기 이게 문제라고 했잖아. 기분이 딱 빠져서 기분도 힘들어. 오랫동안 나 못 보다가 영상으로 나 보는 사람들 살 엄청 쪘네 이러겠다. 안녕. 프레임. 안녕. 흔들면. 야야야야. 야야야. 아. 저런. 아니 이게 너무 크다. 그래? 봐봐 저거까지. 아니 배부른 건지 배부른 건지 이거 뭐 뭔지도 모르겠다 지금. 아주 신경 쓰고. 신경 쓰면서 먹고 맛도 막 그저 그래가지고. 무슨 맛인지 모르고. 옛날 통다 그냥 이렇게 좀 다리 하나 딱딱. 딱딱은 뭐야? 다리 하나 딱 뜯어 먹는단 말이야. 그게 맛있다. 가. 간다. 안녕. 가. 오늘 엄마랑 전기 통닭을 먹으러 갔는데 어린 꼬마 애들 뭐 있는 거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게 뭐 실내에서 먹기도 너무 힘들고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엄마랑 이제 밖에서 먹었는데 밖에서도 이게 원래 사장님께서 야장을 피면 안 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도 너무 시끄러운 걸 아니까 그냥 펴주셨는데 이게 뭐 애들은 애들대로 시끄럽고 계속 뛰어다니고 뭐 그러고 그 원래 야장 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억지로는 아니지 펴주시니까 그냥 먹었는데 또 다른 손님들도 와서 우리도 야장 피겠다 이러는데 아 거기에 또 신경 쓰여서 이게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서 그냥 원래 뭐 이것저것 먹으려고 갔는데 그냥 딱 치킨 하나만 먹고 마무리하고 엄마랑 또 슬슬 걸어와서 저는 이제 엄마 배웅하고 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. 좀 아쉽네요. 좀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
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.